PD수첩 제작진이 최순실의 자금 세탁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독일 현지 취재 도중 뜻밖의 제보를 받았다. 지난 12월 1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명품 거리 이곳에서 정유라를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난 것이다. 제보자는 독일 교민이었다. 40대 중반 남성이랑 다른 남성 둘, 남자 4명이 21살짜리 여자를 보이하면서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표가 나죠. 제보자는 명품 거리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 정유라 일행이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봤다고 했다. 주차장에서 나오는 출구, 목격자의 제보는 현장과 일치했다. 저기네요, 저기. 그리고 나오자마자 첫 번째 신호등에서 또 다른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차 뒷좌석에는 정유라로 보이는 젊은 녀석이 타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나가는 데 보니까 정유라 때문에 발견을 한 게 아니라 윤씨 지인이 지나가니까 이제 그 그룹을 발견한 거죠. 사람이 다섯 명이니까. 지인이 아는 분은 윤씨 형제고 정유라와 두 분의 남성이 아주 덩치가 좋은 남성이었다니까요. 남자 넷, 정유라 여자 하나였네요. 네. 차를 타고 가기 전에 보고 윤식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저 여자는 누구지? 정유라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따라간 거죠. 목격자의 눈에 먼저 띈 것은 40대 제독교포 데이비드 윤이었다. 교민사회에서는 그가 정유라를 보호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다. 데이비드 윤을 알아본 제보자는 그의 일행이 탄 차를 뒤쫓았지만 끝내 놓치고 말았다고 했다. 정유라를 보호하고 있다는 데이비드 윤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데이비드 윤이 그 알지노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얼굴도 하얗고 최순실이가 독일에 올 때마다 통역 심부름 그걸 해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최순실이가 윤 데이비드한테는 지가 이렇게 하는 사이예요. 지가 너 무슨 독일에 무슨 약 좀 사 보내 뭐 그러면 이제 하서 못 보내고 그래서 심부름 꿈칫하게 이를 최순실이가 애 다루듯이 부려 먹었어요. 데이비드 윤은 눈에 띄는 외모를 가졌다. 그는 알비노, 즉 피부와 머리카락 등이 하얗게 되는 백색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제독교포 2세로 독일 국적인 그는 최순실의 통역을 담당하며 비서처럼 수행했다고 알려졌다. 지금도 정유라의 도피를 돕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딱 머리가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더 확실하죠. 보통 남자 4명에 여자 하나면 여자 앞에 태우지 뒤에 안 태우잖아요. 그것도 중간 자리예요. 이건 경우예요. 여자를 중간에 띄웠다는 건 이 여자를 보호하는 거죠. 정유라를 보호하는 인물은 데이비드 윤 외에 또 있었다. 실은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걔가 눈 자체가 시력이 없거든요. 이게 눈알이 분홍색이에요. 분홍색. 운전은 전혀 못해요. 항상 누구 기사를 옆에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걸 보니까 자기 동생 같아요. 자기 동생하고 같이 다니는 것 같아요. 운전을 하지 못하는 데이비드 윤 대신 그의 동생이 차를 운전했고 정유라가 탄 차 역시 동생의 소유일 가능성이 있다. 정말 차 뒷좌석에 탄 이가 정유라가 맞다면 도피 중인 상황에서 왜 프랑크푸르트 도심 한가운데 그것도 명품 거리로 유명한 이곳에 나타났을까? 한간에 떠도는 말처럼 쇼핑을 하러 왔던 것일까? 17일 날이 그냥 보통 세일, 오피셜 세일이었으니까 15일 날은 VIP 세일이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집은 안 왔어요. 제가 그날 일을 했거든요. 그분의 얼굴을 알고 워낙 많이 매체에서 봤는데 그날은 다 독일 분이셨어요. 어머니 그렇게 되셨는데 서로 쇼핑을 하실까요? 지금 집안이 좀 약간 어수선. 쇼핑할 마음은 안 하시지 않을까? 저 마음에는. 정유라를 본 사람이 있는지 다른 명품 매장을 찾아갔다.
muss mal sein, genau. Also, ob diese Frau kennen. Okay. Das dürfen wir nicht sagen. Wir dürfen leider nicht in unserer, wir dürfen keine, wenn Kunden uns ihre Daten geben, wir dürfen nichts weiter sagen. Und wir dürfen, wir, es ist uns nicht erlaubt zu sagen, wer zu uns handelt. Leider nicht. Also nicht bewusst, weil hier bei uns ist mehr Chinese, Korean nicht so viel, aber sonst die Damen mit langen Haaren, hübsche Damen, haben wir nicht gesehen. 그녀가 명품 거리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었다. 10월 말 이후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최순실의 딸. 그녀는 정말 정유라였을까? 프랑크푸르트 북서쪽에 위치한 슈미텐. 이곳은 소위 최순실 타운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 주택 세 채와 비덱 스포츠 사무실이 있는 호텔까지 최순실 모녀의 부동산은 약 20억 원에 달한다. 10월까지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 모녀의 단독주택. 인기척 하나 없이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버린 것인지 아니면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인지 집안 곳곳에는 남은 살림살이가 눈에 띄었다. 창고에는 아이의 물건으로 보이는 짐이 쓰레기 더미와 함께 잔뜩 쌓여 있었다. 국정농단의 장본인으로 최순실에 대한 보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10월 20일경 기자들이 최순실의 집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하자 급하게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네, ältere Frau, eine Oma mit dem Baby und junge Leute, ja. Und ein Mann vielleicht so mit 50 Jahren. Sind alle Koreaner? Waren alles Koreaner, ja. Keine Deutsche. Nee. Alle Koreaner. Mhm. Nee. Und viele Hunde. Ja, zuerst, aber dann wurden die ja weggebracht. Zuerst waren 10 Hunde ungefähr. Die waren schon sehr aktiv gewesen, über die Nächte eigentlich. Praktisch immer unsichtbar gemacht. Die waren über Nacht alle da und über Nacht auch wieder verschwunden ungefähr und so weiter. Die kamen meistens auch abends, dann brannte hier auch immer das Licht. Es brannte des Nachts das Licht, also bis zum frühen Morgen, so 4, 5 Uhr, und dann ging es aus. Nicht? 그런데 소리 소문 없이 마을을 떠났던 10월 21일, 정유라 일행이 한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당시 마을에 머물며 취재를 하던 기자였다. 걔네들이 이제 갑자기 막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 3명하고 여자애 1명 이렇게 해서 이제 봉고차하고 BMW를 타고 이동을 하는 걸 저희가 이제 사진은 다 찍었고 쫓아가다가 놓쳤어요. 저희는 이제 간 지 뭐 이틀밖에 안 됐을 때라 이 그 동네 자체가 골목이 많아서 사실 잡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놓치지 않았으면 아마 최순실하고 정유라의 소재지를 명확하게 아마 파악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당시 집에는 정유라의 아이는 물론 여러 마리의 개와 고양이까지 있었다. 어디론가 이사를 하려 했다면 한두 명의 힘으로는 벅찬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삿짐 센터를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괜찮아도 네네. 네네. 그냥 그 독일 업체를 사용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짐은 뭐 저기 한데 뭐 큰 트럭이 와가지고 한다고 뭐 지들끼리 수근수근 하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아, 짐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트럭을 불렀다는 말씀이시구나. 네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뭐 견적도 안 보고 무조건 치고 나갔는가 봐요. 아, 시간이 없어서 급해서 그랬나? 네네. 급해서 막. 그런데 정유라를 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 있었다. 그거 터지기 한 2개월인가 한 두 달 전까지 오다가 바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는데 이 사람이 여쪽 뒤로 이렇게 말을 타고 많이 다니세요. 저 뒤를. 말 타고 다니는 거? 네. 누구죠, 걔 이름이? 정유라. 네. 바로 마을 근처에 있는 대규모 마장이었다. 평소 이곳에서 정유라의 말을 관리하고 훈련을 시켰다고 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정유라의 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최근 정유라도 방문하지 않았다고 했다. 네, 굳이 hat halt ihre Pferde hier gehabt und ist im
Okay. Anfang dieses Jahres ist die ja weggezogen. Hm. Wie lange hat sie überhaupt hier gefährdet? Ja? Das darf ich nicht sagen. Wir haben hier sehr viele sehr wohlhabende Menschen und wir akzeptieren, respektieren und schützen die Privatsphäre von unseren Kunden. 특히 정유라와 같은 부자 고객들의 정보는 마장에서는 더욱 철저히 숨기는 듯했다. 취재 도중 만난 한 교민. 그는 작년 8월 말 최순실이 호텔을 매매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왔다고 했다. 이제 찾는 게 뭐냐. 호텔인데 뭐 방이 한 30개 정도, 뭐 20, 30개 정도면 된다. 첫째, 공항에서 가까울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자기네들이 말을 키우는 데가 있대요. 있는 비블리스 옆에 있는데 그쪽 동네에 빌렸다고 렌트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호텔은 주로 용도가 영업용이 아니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혹은 뭐 기술자들이나 뭐 이런 그런 그 슈퍼호텔에 관계된 사람들이 아마 머무를 거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 했어요. 최순실이 비블리스 지역에 있는 마장을 임대했고 그 주변의 호텔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다. 프랑크푸르트에서 60km 떨어진 예고호프 마장이 그곳. 최순실은 이곳에서 정유라가 승마 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도피가 시작된 이후 정유라가 이곳을 찾아오지 않았을까. 2만 6천 제곱미터의 넓은 땅에 승마시설과 독채 건물 여러 개를 갖춘 고급스러운 승마 별장이었다. 그들은 낯선 방문객들을 경계했다. 네. Also Reithof mit den Pferden gehört zu tun. Also gibt es hier nicht. Gibt es hier nicht. Mm. Ja. Weil die Adresse so steht, deswegen... Ja, dann müssen Sie das Internet verklagen. Ja. Mm. Verein ist aber drin. Verein ist drin, aber gibt keine Leute da. So, Allah, Dankeschön. Also du weißt, wo die Sachen stehen. Ja. Oder darf ich Sie bitten, das Gelände zu verlassen und zu gehen? Oh ja. Gut, danke. Gut, alles klar.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채 상업시설까지 갖춘 고급 마장시설. 정유라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지낼 곳으로 고급 마장을 선택한다면 은신처가 될 가능성은 충분해 보였다. 독일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정유라의 행적은 관심사다. 취재 도중 한 유학생으로부터 정유라 목격담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정유라를 칼스루에서 봤다는 그런 걸 봐서 이제 한인 식당인가 한인 마트에서 봤다고 그런 식으로 왔어요. 네. 프랑크푸르트에서 남쪽으로 1시간 반가량 떨어진 한적한 마을 카를스루에. 정유라가 살던 슈미텐과는 정반대 방향에 위치한 곳이다. 제보자가 말한 한인 마트를 찾아가 소문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제가 알기로는 본 건 아니고 듣기로는 저기 두얼라크 저쪽이라고 들었어요. 두얼라크 쪽에? 네. 언제부터 언제 정도까지 거기 있었다고 하는 거야? 거의 한 달 안 됐다고 들었어요. 최근 한 달 이내까지도? 그 기사 나기 전까지. 네. 그때 그 이전부터 한 달. 네. 프랑크푸르트보다 교민과 관광객이 훨씬 적은 소도시. 하지만 근처에 승마장이 많고 교통이 편리해 정유라가 은신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언론에 지목된 바 있는 곳이다. 아, 르네상스 호텔. 아, 거기서 머무르면서 있었어요. 거기 있었던 이야기도 있어요. 르네상스 바로 이쪽에. 옛날 르네상스죠, 여기가. 지금도 그대로. 예, 르네상스. 이 도시의 한 고급 호텔에서 묵었다는 교민의 증언도 있었다는 것. 해당 호텔은 중앙역 인근에 위치한 곳이었다. 호텔 관계자에게 정유라나 최순실이라는 이름의 투숙객이 최근에 있었는지 물었다. Ich weiß, also ich muss doch ehrlich sagen, ich darf Ihnen das eigentlich nicht sagen. Weil es eigentlich privat ist. Ich darf keine Infos rausgeben über Gäste, die bei uns waren. 날짜는 확인 안 해주시는데 그런 이름이 숙박한 적이 있는지만 알죠. 일단 brauchen Sie nicht den Datum uns geben, sondern nur ob solchen Namen dort steht. Heißt mit Vorname heißt Jura, also J, J, mit Y. Jura Y?
Also ich habe jemand mit Chung und Y Vorname, aber den längeren Namen habe ich nicht. Ich habe nur abgekürzt Y als Vorname, weil die mit einer Gruppe da war. Aha. Deswegen. Und das ist eine Frau? Das sehe ich nicht. Das war eine Gruppenbuchung. Also mit mehreren Personen zusammen. Ah, dann, kann dann ich nicht ganz sehen. 1박을 묵은 한국인 일행 중에 성은 정 씨고 Y로 시작하는 이름이 있다는 것. 그룹일 가능성이 높죠. 거기서 혼자 잤을 리 없어요. 그 스태프들이 여러 명이잖아. Und wenn Sie in der Gruppe waren, etwa kann man sehen, etwa in welchen Größe von Gruppe? 20, 30 oder? Unter 20. Also mehr als 10? 10 ja, mehr als 10. 20명보다는 아래다. 10명보다는 위라고. 어,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는데. 프랑크푸르트에서 도피할 당시 목격된 사진 속 남자는 대략 서너 명. 정유라와 그녀의 아들, 그리고 보모와 운전사 등을 포함하면 함께 움직이는 인원은 10여 명 내외. 호텔 직원의 증언과 일치한다. 정 Y라는 사람이 여기서 묵었다는 날짜는 11월 말. 제보자가 이 마을에서 정유라를 목격했다는 시기와도 일치한다. 정유라가 맞다면 최순실이 귀국하고 도피 생활을 한 지 한 달쯤 됐을 무렵 이 호텔을 찾아온 셈이다. 한국 단체 관광객이 거의 없는 이 도시에 나타난 정 Y 일행. 정유라와 조력자들의 가능성이 충분해 보였다. 그렇다면 정유라의 계속되는 도피 생활을 돕는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최순실의 지근거리에서 지내왔고 온갖 잡일을 도맡아 했던 데이비드 윤이 가장 유력한 인물. 그는 아버지 때부터 최순실과 인연을 맺었다고 알려졌다. 했는데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에요. 독일에 왔다고요. 왔는데 세계일보 유럽 본부장 하던 윤가 연락이 왔어요. 박근혜 의원이 오셨는데 점심 식사를 하겠느냐. 좋다.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점심에 나갔는데 거기에 최순실이가 동행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때는 그 전부터 최순실이가 독일에 올 때마다 꼭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역 프랑크푸르트역 그 메인 스테이션 앞에 가면 민쉔스트라세라고 있는데 거기 아리랑 식당이 있어요. 아, 아리랑 식당. 거기서 맨날 서일한다 그러더라고요. 낮에는 점심 이후에는. 현재 행방이 묘연한 데이비드 윤이 어디 있는지 그의 아버지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잘 지냈어요? 예. 1987년 한인연합회 회장을 지내고 한때 통일교에 몸담았던 그 역시 20년 넘게 최순실의 일을 도와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생님께서는 그럼 뭐 정윤의 최순실 요분들하고는 인연이 아예 없으신 거예요? 원래 나하고 인연이 있었지. 그렇죠. 예, 내가 이제 연합회 했잖아요. 회장 때 예. 그 최순실하고 박근혜 대통령 아니지 그때는 네네. 왔을 때 내가 이제 좌담회 한번 열어준 게 이제 인연이 됐지. 네. 그때가 몇 년 정도 됐어요? 2006년인가 아마 5년인가 그랬을 때. 네. 그가 주최한 한인 행사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최순실, 정윤의 부부도 참석했다. 이후 은퇴하면서 자연스럽게 최순실과의 인연을 아들에게 대물림했다는 것이다. 한국에는 뭐 아드님께서 정유라 씨 이렇게 돌봐주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과장된 거예요. 아, 아드님은 지금 거기랑 전혀 연관이 없으세요? 벌써 손 끊은 지가 오래됐는데. 아, 오래됐어요?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은 이제 그걸 살아났다고 그 재산을 맡긴다고. 아드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미국 갔다가 왔을 거야 아마. 최근 정유라가 독일을 떠나 미국에 있을 거라는 보도가 있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당시 데이비드 윤도 동행한 것일까? 저번에 미국도 그냥 저기 비즈니스 때문에 갔다 온 거예요, 아드님? 아, 내 거긴 내 막내 동생이 살아요. 여기 독일에 있다가. 여기도 아들 있고 그놈이 내 조카지 걔 데리고 결혼했거든. 그 네네. 부부들 데리고 같이 갔다 온 거지. 아, 미국은 그런 이유로 간 거지. 네, 뭐 정유라 최순실과는 상관없다. 어, 그 무슨 상관있어? 그 뭐 그 사람들이 거기 갔는데 돈 좀 뭘 붙었죠? 저희가 아드님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그러면? 글쎄, 나는 지금 뭐 걔하고
오래됐는데 안 맞는 거예요. 데이비드 윤이 미국에 갔다 지금은 독일로 돌아왔다는 것. 그렇다면 12월 15일 프랑크푸르트 시내에서 목격한 차량에 탄 사람도 실제 데이비드 윤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아들이 지금 오버우어젤이라는 도시에 산다고 했다. 하지만 현지 교민들도 그의 정확한 거처를 모르고 있었다. 이게 특별한 직업이 없고 일단 이제 브로커의 관이에요. 여기 뭐 이제 독일말 못하는 사람들 이제 이 중간에서 일을 봐주고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경우 사기를 많이 쳤어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관청 이런데 자기가 뭐 다 아는 사람이 많다 뭐 해가지고 여기 또 교민들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다 돈을 떼더라고. 일을 하나도 되지도 않았고. 윤 씨 부자는 통일교를 통해 최순실과의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통일교가 정유라의 도피를 배후에서 도와주는 또 하나의 주체가 아니냐는 일부 의혹도 제기됐다. 최근에는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 통일교 교회가 정유라의 은신처로 활용됐다는 소문도 돌았다. 이 교회 독일인 현지 목사가 정유라에게 거처를 마련해줬다는 것이다. 안민석 의원 역시 제보를 받고 교회 근처에서 한동안 정유라를 기다리기도 했다. 하지만 독일인 목사는 그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교회 측은 4층 건물 가운데 1층만 빌려 사용하고 있었다. 1층은 모두 교회 예배당과 사무실만 있을 뿐 정 씨가 아이와 함께 숨어 지낼 만한 곳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Nein, da wohnt niemand. In diesen Räumen kann auch keiner wohnen. Wir haben keine Dusche zum Beispiel. Ja, ich habe keine Ahnung, wie dieses Gerücht entstanden ist. Aber wenn es einmal in der Welt ist, glauben es offensichtlich alle. Wir haben mehrmals gesagt, die Dame ist nicht hier. Sie war nie hier. 그렇다면 정유라가 현재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특검은 그 소재를 파악하고 있을까? 정유라 씨의 소재지가 파악이 되고 있나요? 네. 일단 소재지 파악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곤란합니다. 알고 있는 건가요? 어디에 있는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유라의 소재를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이를 넘겨받은 특검이 소재를 모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검찰이 알고 있지를 못해요. 알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게이트의 핵심, 그리고 박근혜와 최순실의 역린에 해당되는 정유라를, 독일에 있는 정유라를 소환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재지 파악조차가 안 됐다는 사실은 이건 뭘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특검은 독일 현지 검찰에게 정유라 행방에 대한 수사 공조를 요청한 상황. 오리무중인 정유라의 행방에 대해서 독일 검찰은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검찰 관계자를 만나 현재의 수사 상황을 물었다. Verdächtigen hat man hier Ermittlungen dann hier geholt und dann auch untersucht oder ist es noch nicht geschehen? Also wir ermitteln ja insgesamt gegen 4 Personen, die wir der Geldwäsche verdächtigen. Das eine ist ein deutscher Geschäftsführer dieser Firma in Schmitten und des Weiteren handelt es sich um 3 koreanische Personen und bei diesen koreanischen Beschuldigten ist uns der Aufenthalt nicht bekannt. Das heißt, die Personen konnten auch noch nicht vernommen werden zu dem Vorwurf. Also Vermutung kann ich ihn jetzt nicht nennen. Wir wissen halt nur, dass sie im Moment nicht erreichbar ist. Also wir haben keine Adresse von ihr in Deutschland. Aber in welchem Land sie sich jetzt tatsächlich aufhält, das ist uns nicht bekannt. Und da können wir auch keine Vermutungen anstellen. 독일 검찰이 정유라를 소환했다는 일부 보도와는 달리 그들 역시 정유라 일행이 어디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Keine Ahnung. Je nachdem, wo sie Leute kennt. Man müsste halt mal überprüfen, wo sie irgendwelche Bekannten oder Verwandten hat. 10월 중순 무렵 독일 슈미텐에 어머니 최순실과 함께 거주하던 정유라는 덴마크로 잠시 거처를 옮긴 이후 최순실의 귀국과 함께 다시 슈미텐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유라의 행적이 독일 곳곳에서 목격됐고 마지막으로 목격 증언이 나온 곳은 원점인 프랑크푸르트. 그녀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정유라의 행방을 쫓던 기자는 아직 정유라가 독일 인근에 숨어 있을 거라고 예측했다. 무엇보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먼 곳까지 이동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곳으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는 곳에 있어야 자기네들이 돌아다니 뭐 도피를 하더라도 그게 쉽지. 모르는 곳에 가서는 뭐. 어쨌든 제일 핵심 조력자인. 그래서 만약에 프랑크푸르트에 있다면은 정유라도 그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가능성이 가장 높죠. 독일 그 인근에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뭐 농후하다고 봐야죠. 저는 이 독일은 마방이라 그랬죠? 그 말 훈련하고 그런 데가 수천 군데가 있는데 그 마방에 가면 꼭 독재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있으면 아무도 몰라. 그래서 지금 아마 카스트로의 거기도 아마 마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 정기적으로 와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 네. 초등학생 시절부터 마장마술을 했던 정유라. 당시 승마선수 꿈나무로 어머니 최순실과 함께 방송 출연도 했다. 말을 사랑하고 마음과 호흡을 잘 맞춰서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싶어요. 정유라는 자라서 대한민국 국정농단의 장본인이 됐다. 지난 2013년 열린 상주 승마대회에서 한 신예 선수가 대회 우승을 차지하자 해당 경기의 심판들이 경찰 내사를 받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정유라의 존재가 그렇게 세상에 드러나면서 그 뒤에 숨은 조력자가 청와대까지 닿아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때부터 알았죠, 100%요. 그 최 회사께서 그때 당시에도 저녁 때는 대통령이 외로우시니까 저녁 때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하신다. 누가 식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정유라 엄마가 들어가서 식사하시고 거기 얘기 나와서 이게 다 된 것이다라는 건 이미 저희 성막에서는 파다하게 소문도 났고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문체부에 승마협회를 우선 감사할 것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 일가에 방해되는 공직자들을 좌천 또는 해임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정유라 측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대한승마협회와 정부의 비호 아래 정유라는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의 주역이 됐다. 독일의 자리를 잡은 최순실은 딸의 승마를 지원할 수 있도록 더 큰 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Tokyo Olympic Games in four years. It's your dream? Yes, it's my dream. Every rider has a dream for an Olympic. 정유라 지원에 발벗고 나선 건 바로 삼성이었다. 2015년 7월 25일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삼성 승계 문제를 거론했다고 알려졌다. 그 직후 이재용 부회장과 대한승마협회 회장이었던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의 긴급회의가 열렸고 이틀 후 독일로 떠난 박상진 사장은 코레 스포츠와 계약을 했다. 이후 비덱 스포츠로 이름을 바꾼 실질적인 최순실의 회사에 220억 원대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이번 정유라 씨 지원권처럼 이렇게 다소 좀 이해할 수 없는 계약을 만들고 또 계약 거래 관계에서도 컨설팅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혀 유망 선수 여부에 대한 공정한 판정도 없이 했다는 점은 상당히 석연치 않은 후원이다 이렇게 보고. 해당 계약서에는 유독 비밀 유지를 강조하는 문구가 많았다. 패러그래프가 두 페이지에 걸쳐서 기밀과 비밀 유지를
앞세우고 또 이 거래가 폭로되었을 때 삼성에게 치명적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거래일 뿐만 아니라 대가가 오가는 거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죠. 정유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몰랐습니다. 어떤 선수인지 모르고 이렇게 지원되도록 그냥 두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네, 정유라 선수 좋아. 삼성의 지원금이 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정유라의 훈련 영상. 이 회장님 보셔야 되는데, 아 이게 흐뭇한,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동영상 좀 찍어라. 그날 정유라는 30억 원가량의 말과 20억 원을 육박하는 말을 타고 훈련을 받았다. 대통령이 대기업을 움직여 정유라를 지원했다는 의혹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삼성이 비덱을 통해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당사자도 정유라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그런 데는 최순실의 비자금의 훗날의 또 최고의 수혜자도 정유라고. 그래서 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처음과 끝 그리고 가장 핵심에 정유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독일 검찰은 삼성의 돈을 최순실 측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자금 세탁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Es gibt eine sogenannte Geldwäsche-Verdachtsanzeige einer Bank, die in Frankfurt ansässig ist. Es handelt sich um eine koreanische Bank. Und in dieser Meldung der Bank wurde eine Firma genannt, eine Firma in Schmitten. Des Weiteren wurden drei koreanische Personen genannt. 독일 검찰 측은 최순실과 정유라, 승마 코치인 캄플라데 등을 피의자로 규정했다. 이유가 있었다. 삼성전자가 코레스포츠로 보낸 280만 유로, 즉 약 35억 원을 여러 계좌로 나누어 입금했다. 통상적인 방법은 아니었다. 해외에서 독일 내 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 2,500유로 이상이 거래되면 해당 은행은 사정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자금 세탁이 확인되면 최소 3개월에서 5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신고한 곳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국계 은행이었다. 안녕하세요. 서울 MBC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최순실 씨 관련해서 그 검찰에 신고하신 게 여기 은행 측이시라고. 뭔가 모든 게 다 석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답 답을 드렸습니다. 하나 하나의 상태인 거예요. 네. 신고를 안 하셨다는 입장도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네, 말씀 아무것도 지금 받으실 말씀 없다는 게 이게 저희 답변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최순실 씨나 장수 씨 관련해서 뭐 그 장수 씨가 여기 계좌를 갖고 계신 건 맞으신가요? 네, 그런 것조차도 뭐 네. 독일 어느 은행 가셔도 답변을 드릴 수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Also bei den zwei koreanischen Frauen ist es so, dass die jeweils Gesellschafterinnen dieser Firma in Schmitten waren. Und die hatten auch selber jeweils ein Bankkonto bei dieser koreanischen Bank. Und bei dem 30-jährigen koreanischen Mann ist es so, dass der ebenfalls Mitarbeiter war der Firma in Schmitten. Und auch er soll ein Konto gehabt haben bei der koreanischen Bank. Dass es halt größere Mengen Geld sind, die hier hingeflossen sind und dass die Hintergründe einfach nicht bekannt sind. Also es bestand wohl der Verdacht, dass die koreanischen Beschuldigten in Südkorea das Geld gesammelt haben und haben behauptet, man wolle hier ein Pferdeleistungssportzentrum aufbauen, um Dressurreiter und Springreiter für Olympia fit zu machen. 53개 기업으로부터 774억 원의 돈을 받아 설립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최순실은 이 돈을 그녀의 법인들을 통해 자금을 세탁한 다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비덱이나 WK를 독일에 설립하고 이들 외에도 10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은 기업들이 최순실 씨에게 자기네들이 보내는 돈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일종의 플랜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그런 구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최순실의 페이퍼 컴퍼니가 약 500여 개에 이르며 그 규모가 8천억 원을 육박하고 심지어 숨겨진 자산이 수조 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최순실의 법인을 오랫동안 추적해온 한 독일 교민이 자신의 트위터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 그 비밀이 세상에 알려졌다.
최문숙이 보통 여자가 아니라니까요. 대단한 여자예요. 특히 돈 숨기고 재산 숨기는 데는 이제 통계적인 진짜 그런 어떤 거 있어요. 제보자는 최순실의 자금 세탁이 이미 9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최태민의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아무도 모른다며. 왜냐하면 여기 와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2002년도에 역삼동에서 빌라서 피자 팔았잖아요. 2002년도에 여기서 회사가 몇 개가 세워져요. 그다음에 2008년도 확인된 2008년도 신사동 빌딩사 팔았잖아요. 2008년도 여기 지버라는 하나의 동작탕 링이 또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아줌마가 여기 올 때마다 뭔가가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최순실과 그를 조력하는 측근들이 만든 유령 법인은 500여 개에 이른다. 해당 법인들 사이의 거래를 통해 자금 세탁을 했다는 것이다. 법인들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 대표자가 바뀌거나 설립된 후 사라지기를 반복했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최순실의 숨겨진 재산이 수천억 원에 이른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우리는 그 가운데 최순실의 이름이 들어있는 회사들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더블루K나 비덱과 같이 최근에 설립된 법인 외에 90년대, 2000년대 세워진 법인에서도 최순실의 이름이 등장했다. 최초의 회사는 1992년에 세워진 유벨. 당시 정윤회, 최순실, 그리고 또 한 명의 교민이 설립했다. 함께 대표로 등록된 교민은 현재 독일의 한 호텔을 경영하고 있었다. 당시 유벨은 어떤 회사였는지 묻기 위해 그에게 연락을 취했다. 네. 네, 사장님 혹시 그 유벨이라는 회사를 기억하세요? 몰라요. 아, 기억이 안 나세요? 나중에 전화 주세요. 나중에 전화 주세요. 그 기억 잘 몰라요. 또 하나의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회사 럭셔리. 럭셔리라는 이름의 회사가 있던 자리는 이미 다른 업체가 들어서 있었다. 그런데 최초 설립자는 데이비드 윤. 바로 최순실의 독일 집사로 알려진 인물. 그는 설립 5개월 만에 최순실에게 회사를 넘겼다. 링 이런 회사는 다 돈 세탁한 회사라고 보면 돼요. 돈 세탁이라고 말한다. 이제 뭐 절세, 지들 말로는 절세일 수도 있고 나쁜 말로는 탈세일 수도 있고 있지만 그런 목적이 아니면 그렇게 회사를 만들지가 이유가 없잖아요. 최순실로부터 럭셔리를 인수한 사람도 데이비드 윤과 지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제보자의 주장처럼 최순실과 관계가 있는 걸까? 최순실 씨랑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지금 그런 의혹들이 있잖아요. 의혹들이 있는 건 상관없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질 거고 말씀드릴 거 없어요. 세간에 불거진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최순실의 페이퍼 컴퍼니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최순실의 법인을 추적해온 제보자는 독일의 코뮬라가 더 블루K의 독일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더 블루K는 K스포츠 재단의 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세워진 최순실 소유의 회사로 드러났다. 코뮬라가 먼저 3월 24일 회사를 하나 만들었다가 6월 24일 날 등기를 바꿔요. 처음에 만들고 등기를 바꾼데 이건 뭘 바꾸냐. 더블루K의 베를린 지점으로 바꿔요. 한국으로부터 들여온 자금을 세탁하는데 코뮬라라는 회사가 연결고리라는 주장이었다. 정말 더블루K의 또 다른 지점이 맞을까. 해당 회사를 찾아가 봤다. 한국에서 온 언론사라고 밝히자 대표인 디르크 발라는 거리낌 없이 취재진을 맞았다. 공식 인터뷰도 자처했다. Stehen Sie, also Sie Herr Baller, mhm. und dann Frau Sunshin Choi. Kennt gar keine, ich kenne sie nicht mal. Also ich weiß nicht, wer es ist. Noch nie gehört. Und Yura Chong kennen Sie auch nicht, also Ihre Tochter? Nein. Es hat sich um eine Verwechslung bei der Registrierung gehandelt, der beiden Firmen. Das bedeutet, die Organschaft von Cumula ist aufgrund einer Verwechslung automatisch auch Geschäftsführer von BlueK, aber nur auf dem Papier geworden, aus Versehen sozusagen.
두 회사가 관련돼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빅스포츠의 박모 씨 때문이었다. 박모 씨가 코뮬러 직원으로도 등록돼 있었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지금 정유라 씨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지난 2월 말에 빅스포츠 명함으로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냈던 기업을 만나고 다녔다는 아주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온 사람 한 명과 그녀는 최순실의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했고 현재 정유라를 보호하고 있는 인물로까지 지목되고 있다. 과연 사실일까? 선생님 계세요. 그녀는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박모 씨의 지인으로부터 입장을 대신 들을 수 있었다. 그냥 심부름 정도, 집안 살림해주는 정도. 아, 집안 살림. 예, 예, 그렇죠. 아니, 살림이라는 게 저 직원들, 뭐 비자를 받는데 이제 뭐 그런 것들. 네, 아, 그 그렇게 비중 있는 사람 아니에요. 네. 통역해주고 이런 거 하면서 시간만 계산해서 받았어요 처음에. 박모 씨는 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걸까? 최순실이 SK 측의 자금 지원을 압박할 때 박 씨의 이메일로 보내왔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50억인지 20억인지 뭐 빨리 네, 뭐 결정하라고 네,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네. 그거를 최순실이 불러줘서 본인이. 그렇죠. 네. 네. 그냥 본인은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용 자체가 그 무슨 뭐 범죄와 관련된 것도 아니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일단 고소를 해주는 대로 일단 메일을 보낸 그게 전부라고 네. 네, 들었습니다. 네. 최순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핵심 인물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걸 잘해요. 여기 현장을 있을 때. 그래서 거기 친하게 지내요. 그쪽에서 이수씨가 거기를 돌봐줬어요. 여기 지점장? 네, 옛날. 한 달 만에 무슨 이사급으로 발령이 났다고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줬구나 순실이가 이렇게 그랬었어요. 지금 네. 자금 세탁과 관련해서 뭐 세탁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돈 관계가 돈 관계가 돈이 좀 유입되는 과정이 어떻게 최순실과 금융계의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난 이상 그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은 특검의 몫이 됐다. 특검은 오늘자로 인터폴에 정유라에 대한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적색 수배는 체포 영장이 발부된 중범죄자에게만 내리는 국제 수배령이다. 특검은 정유라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기소 중지 조치와 동시에 지명 수배를 하는 등 후속 절차를 취하였습니다. 어제 우여곡절 끝에 구치소에서 열린 청문회. 이 자리에서 최순실은 독일에 숨겨둔 재산이 한 푼도 없다고 반박했다. 만약 숨은 돈이 있다면 몰수하라는 말도 내비쳤다. 최순실의 숨겨진 재산, 그리고 자금 세탁의 진실, 그 비밀의 문이 열리고 있다. 어쩌면 모든 키를 쥐고 있는 정유라의 소환이 그 시작이다. PD수첩에서는 최순실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및 독일, 스위스 등지 자금 세탁 내용을 아시는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